1번. 자, 주파수가 FM인 정연파 메시지 신호와 FC인 반송파를 이용하여 진폭 변조된 신호 XAMT가 이상적인 포락선 곰팡이에 인가되어 나온 출력은, 자, 그래서 자, 요게 반송파고, 자, 요게 이제 메시지, 정보의 주파수죠. 그래서 요게 지금 AM이라고 돼 있어. AM. AM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진폭.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변조 포락선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정보가 담겨져서 가는 그런 변조 방식이 AM이죠, AM.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야. 정보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다. 아주 간단한 문제지? 자, 2번 문제. 자, 네 개의 부호어가 있어요. 네 개의 부호어. 아, 한 개를 선택해서 송신한 경우 전송 도중 오류가 발생하여 수신된 부호어가, 자, 1101011. 이게 이제 수신이 됐대. 자, 이 수신 부호와 해밍 거리가 가장 작은 부호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가 뭐예요? 00011011. 자, 첫 번째 부호. 자, 첫 번째 부호가 이거죠? 이게 첫 번째 부호인데, 해밍 거리가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 비트가 몇 개냐? 여기 해밍 부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거는 여기 하나, 여기 둘. 나머지는 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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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하죠. 그래서 요거의 해밍 거리는 얼마다? 2가 된다. 2.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는 뭐예요? 1101011. 자, 두 번째 거는 10011011. 자, 두 번째 거는 해밍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해밍 거리가 3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 따져보면은 해밍 거리가 2가 가장 작은 부호다. 나머지 다 해봐도 여러분들이 해밍 거리가 2보다 큰 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 3번. 이동통신 기지국 안테나에서 송신된 전력이 10kW이고 이 신호가 전송 경로 손실 100dB인 채널을 통하여 단말기 안테나에 수신되었다. 단말기 수신 안테나에서 측정된 신호대 잡음 전력비는 단 수신 안테나의 수신 주파수 대역폭 10MHz 정규화된 잡음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10^-15승 와트 퍼 헬츠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얼마를 10kW가 갔는데, 자, 여기서 손실, 자, 손실이 100dB. 경로 손실이 100dB. 그래서 이렇게
된 전력이 이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신호대 잡음 전력비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이제 신호지, 신호?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음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잡음은 와트가 전력이에요. 그러면은 노이즈 덴시티, 할즈 안에 들어있는 와트에다가 어떤 거를 대역폭, 요 대역폭을 곱해줘야지 와트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야? 10에 마이너스 15승이고, 자, 와트는 몇 메가? 10메가헬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0에 마이너스 8승의 와트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로 손실 100dB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되겠죠. 자, 경로 손실이 100dB다 하는 거에 의미는, 자, 10에 요거에, 자, 요거는 이제 dB를 붙였다는 거죠. 자, dB를 붙였다. 그러면은 여기는 10에, 자, 10승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100dB가 되는 겁니까? 자, 100dB. 근데 이제 손실이잖아.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요렇게, 자,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요 100dB. 뭐, 요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자, 어렵지는 않죠? 뭐, 그렇게 부담되거나,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100dB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100dB는, 자, dB를 바꾸는 거는 요거를 치면은 dB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는 10에 마이너스 10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10kW는 10에, 자, 얼마? 10에 3승. 그리고 100dB는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10에 마이너스 6승 와트가 이렇게 된다. 자,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S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얘는 10에 마이너스 6승, 10에 마이너스 8승. 답은 100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DB를 벗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되겠지? 데시벨을 어떻게 벗길 거냐? 요 방법에 대한 거야. 4번.